경상북도 구미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는데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당뇨 인생 13년의 이경식 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당뇨에 대한 가족력 탓에 그나마 당뇨 발견은 일찍 한 편이었다는데요. 13년 정도 됐죠. 큰 형님이 당뇨가 좀 심하세요. 그래갖고 이제 뭐 병원을 한번 갔더만은 그 당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이경식 씨.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라 하죠. 그래서 하셨어요? 안 했어요. 또 하는 일이 이제 이 건설 쪽이다 되다 보니까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술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한알 이제 먹다가 한 5년 뒤부터는 알이 두 알로 늘어나더라고요. 공복에 됐을 때 한 170일이 나오고 그 밥 먹고 재면 한 250. 당뇨임에도 전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 탓에 피곤함은 물론 손발 저림까지 합병증이 시작된 건데요. 물이 엄청 땡기죠. 양은 엄청 먹은 대기죠. 한 모만 한 두 컵씩 이래 먹어야 되니까. 그래야 좀 갈증이 좀 가시고 그러더라고요. 꼭 잠자기 한 두 시간. 이때는 막 발이 지루해가지고 못 잘 정도인데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른 거 아닙니까? 한 1년 사이에 막 한 10kg가 축 빠지더라고요. 예, 많이 되죠. 아무래도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. 점점 안 좋아지는 건강에 이경식 씨가 택한 건 바로 인공 췌장기 치료. 아침에 일이 있나고 하면은 피곤해가지고 일을 하러 갈라 그래도 사실 의욕이 좀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췌장기 이거를 달고 나서부터는 뭐 아침 일어나는데도 거뜬하고 이제 내 몸에 이제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물 마시는 것도 없어지고 발 저림 증상도 많이 없어지는 편이에요. 혈당 관리는 물론 합병증 증세까지 인공췌장기 이후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겼답니다. 제가 한 5년만 더 빨리 갔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 후회가 많죠. 그 전에는 이 달기 전에는 막 체중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 운동을 가가야 골프를 한번 쳐도 드라이버가 뭐 180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 이거 막상 달고 이제 뭐 체중도 한 5kg 늘고 이러니까 지금은 뭐 200 넘게 가고 하니까 뭐 기분도 좋고 사실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지. 건강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다 보니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친다는데요. 예,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. 아, 살 좀 많이 붙었네.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하는데도 막상 가족하면은 에이 뭐 그냥 약 먹지 그냥 이런 식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. 남들은 보면은 진짜 막 일반 내가 다리를 뭐 절단하니 사실 그런 게 겁도 좀 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를 철저히가 저도 꼭 낫고 싶죠. 떼고 싶어요. 앞으로 더욱 꾸준한 자기관리로 당뇨 탈출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